광명 시흥 지역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들과 함께 시흥시 의원의 딸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 의원은 딸이 살려고 건물을 지었다고 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이 설명과는 좀 달랐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이 실제 살기 위해 땅을 사 집을 지었다는 게 시의원 A씨의 해명인데 딸이 2층에 산다는 건물의 1층 임차인은 딸을 본 일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왔다 갔다 하셔요. 얼굴도 거의 못 보죠. 저희는 지난번 계약할 때 말했고요. 직장과 더 멀어지고 고물상 옆 자투리 땅 건물로 옮기는 거라 인근 공인중개사들도 개발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상가 소유자는 상가 점포 분양권을, 1년 이상 거주자는 265제곱미터 상당의 점포 겸용 주택 분양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을 거란 설명입니다. A 의원은 또 과림동 등에 산적한 고물상들을 빼내 자원순환 특화단지로 옮길 것을 시흥시청에 요구한 걸로 시의회 회의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주택 주변 고물상들이 도시 환경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인데 A씨 의원 딸이 투자한 건물 바로 옆에도 고물상이 있어 또 다른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집니다. 시흥시의원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도 송구스럽습니다.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A 의원 딸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